세덜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에피소드 2 세덜인데 아마 제일 짧은 게 이번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X가 뭐예요? X는 인풋은 있고 아웃풋은 없는 거예요. 그게 세덜입니다. 세덜 메소드를 잡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펑션들 개념하고 좀 많이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펑션이라고 한다면은 펑션 여기다 조금 정리를 할까요? 한두 문장만 적겠습니다. Function has input and output. 여기 일반적인 function이죠, 그죠? Normally a function has input and output. 그리고 and sometimes side effect. 이게 function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펑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get이라고 하는 펑션을 정의를 할 때는 얘는 인풋은 없는데 아웃풋이 있는 이걸 get이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get. 왜 이렇게 하는지는 좀 이따가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setter은 인풋은 있는데 그죠?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setter로 하자는 거죠. no return입니다. 왜 이렇게 정의를 하는지 특별한 형태의 펑션들입니다. 일반적인 펑션이 아니라 특별한 형태의 펑션이다. 이 두 종류를 우리가 상징을 해서 지금 얘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더를 할 수 있는 것 세더는 다른 세더의 단순한 랩 형식으로 역할을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fancy console log에서 str console log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nsole log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주피터라고 할까요? 주피터 하면은 이렇게 컨솔이 주피터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펜시 컨솔 로그로 바꾸자는 거죠. 펜시 컨솔 로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니다. 주피터. 이런 식으로 아웃풋의 형태를 바꿔주는 것 이 정도는 가능하죠. 이게 이제 세더의 할 수 있는 뭐 큰 역할은 아닙니다만 작은 역할이에요. 일단 이렇게 get과 set를 정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정의를 하고 이어서 요 가장 단순한 형태의 get과 set를 어떻게 조작해서 기상천외한 결과가 나오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